근데 이제 1년 그 4개월, 4계절 중에서 네. 특히 봄철이 되면은 그러니까 괜찮던 분들도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원래 있던 분들은 더 그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봄에 더 심해지는 어지럼증.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생길 수 있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오. 예, 그렇습니다. 그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것이 추출하죠. 그래서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유롭게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마저도 그 추운 환경에 익숙해 있어서요. 뭐 뭐든지 수축한다든지 이런 거 있다가 아침에 일교차가 커지면 아침에는 추웠다가 점심때는 따뜻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우리가 그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추워서 혈관이 수축하고 있다가 오후에 따뜻해지면 혈관이 빠르게 이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적응 시간이 걸리니까 어지러움 증상을 종종 느끼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봄에 더 심해진다. 어지럼증 왜 그럴까? 보겠습니다. 뚝 떨어진 입맛과 체력, 면역력이 저하돼서 입맛이 없어요. 네. 아. 네. 네. 환절기나 봄이 되면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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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면역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내 몸의 컨디션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외부 환경에서 노출되는 질환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가 쉽고 특히나 예전 같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병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증상을 더 많이 앓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발생해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평생 뚝 떨어진 입맛. 아유, 왕성합니다.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잘 드셔야 되는 거 맞아요, 정말. 네. 건강의 비결이에요. 자, 봄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왜 네. 그럴까요? 세 번째 이유를 찾아봅니다. 입학, 이사, 부서 이동까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새 환경에 네. 적응해야 되고 말이죠. 임수민 네. 아나운서 요즘에 그렇죠. 애 입학했죠. 그렇죠. 애 입학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엄마가 신경 쓸 게 많아요?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어지럼증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를 심인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1년 중에 이 시기인 봄에 다양한 행사들, 이벤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부서 이동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양한 신체 증상 중 하나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네.